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니카 파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현명한 소비. 봄이 오면 신상 제품들도 구매하시겠지만 FW 시즌 상품들을 세일해서 겟겟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누구보다 좀 빠르게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 구매 꿀팁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제가 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사용하실 네이버로 쇼핑을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네이버 메인을 보시면 쇼핑 탭이 있으실 거예요. 이 쇼핑 탭을 누르시면 브랜드 데이 배너가 숨겨져 있는데요. 보통 여기서 끝에서 두세 번째에 브랜드 데이가 자주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뒤로 가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브랜드 데이라 하면 한 대표 브랜드와 하루 동안 진행되는 파격적인 최저가 세일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한 브랜드와 저녁 12시부터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진행되는 세일 가격이에요. 네이버와 함께하는 만큼 밑에 뜨는 대표 상품들 외에도 전제품 할인이 들어가니까요. 여기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없네 하시지 마시고 아, 전제품 할인이구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랜드데이 당일 많은 브랜드들이 쇼핑 라이브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께서 구매 고민 중이신 제품을 라이브로 진행할 수도 있어서 제품 구매 전 고민을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신다든지 코디 꿀팁 같은 것도 물어보실 수 있는 또 라이브만의 좋은 점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해주시고 계시는데 라이브 전 사전 댓글 이벤트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사은품도 좋은데 경쟁률이 세지 않아요. 무려 저희 스토커드 카페보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의류가 아니더라도 막 불수원, 세제 이런 거라도 받아가세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라이브도 함께 참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브랜드 데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각종 사은품, 타임딜, 추가 쿠폰, 네이버 멤버십 추가 정리까지 다양한 사은품 이벤트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모두 모두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브랜드 데이 확인하시기가 귀찮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네이버 캘린더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이 브랜드 데이 하단을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 캘린더를 클릭하시면 네이버 블로그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월 단위 스케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보는 것마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캘린더 구독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네이버 캘린더에 한 달 동안 어떤 브랜드들이 진행되는지 미리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날에 방송을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Stalkers. 자, 네이버 브랜드 데이 외에도 타임 특가가 네이버에서 진행되는데요. 타임 특가는 전 상품이 아닌 추려진 일부 품목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최저가 할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24시간 동안이 아니라 보통 1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혹은 저녁 6시에서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특가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네이버 메인에서 쇼핑 탭을 클릭해주시고 핫팀 탭을 클릭 하단을 보시면 타임 특가가 뜨실 거예요. 여기서 의류 말고 화장 생활가전 뭐 그런 것들도 진행하니까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때 조금 자칫 잘못해서 속지 말아야 될 점이 있는데요. 해당 시간이 아니라면 정가가 떠요. 하지만 그 시간이 되면 할인가로 낮춰지기 때문에 처음에 야 이거 가격 여전히 센데? 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그 시간이 언젠지 확인하시고 확인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다음은 네이버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보통 원하시는 제품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 품번이 있을 거예요. 알파벳 혹은 숫자로 만들어진 품번을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찾는 제품들이 쫙 뜰 거예요. 근데 이때 뜨는 순서가 네이버 랭킹 순이기 때문에 최저가 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최저가 클릭을 해주셔야 최저가로 정렬이 돼요. 최저가 정렬을 하시면 한 제품에 판매처가 여러 개인 제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묶음 상품입니다. 묶음 상품을 클릭해 주시면 이때도 랭킹 순위로 정렬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최저가를 클릭해 주셔야 최저가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제일 상단에 보이는 게 최저가일 텐데요. 이때 최저가 추이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밑을 보시면 그래프 하나가 떠 있을 거예요. 이때 당일 그래프 구매 좌표를 보시면 이전에 좀 더 떨어졌던 기록이 있다 하시면 이거는 나중에 세일을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시는 것보다 좀 더 기다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오늘 무조건 사야겠어 하지만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시면 필터 기능을 펴시면 돼요. 이 필터 기능에서는 카드 추가 할인, 무료 배송 등 원하시는 추가 할인 품목들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나 이거 조금 더 할인 받아야겠어 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다 잘 활용하시면 처음에 보셨던 최저가보다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싸게 쇼핑해보실까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린 묶음 상품이 존재하지 않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상단에 떠있는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이버 쇼핑 탭을 활용해서 좀 최저가 구입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싸게 구매할까 현명한 소비를 할까 알아봤는데요. 오늘 추천드린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 키미야 너무 뻔한 지식 아니야 하실 수 있겠지만 혹여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내 돈 100원이라도 아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